좀처럼 더위의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벌써 닷새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최고기온 구미와 안동이 33도,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 대기도 건조합니다. 현재 일부 서부 내륙 지역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진 상황인데요. 그 밖의 지역도 비가 온기 전까지는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전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덥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현재 상주와 문경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북부 지역은 대부분 30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고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